미국도 지금 전력이 상당히 탄탄하고 특히 조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캐나다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검은색 경기복에 미국, 왼쪽 빨간색 경기복에 캐나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망을 가리는 최종 승부가 될 텐데요. 네. 정면에서 타클 치고 들어가고 오른쪽 아래로 먼저 볼 끌어내렸습니다. 최전방에 있던 탱크레드 싱클레어, 이 두 명의 선수들은 미국의 수비진들이 어떻게 커버해서 들어오게 될는지 일단 뭐 전술적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측면에 있는 이 카라렌 그리고 앰버 앨런 선수 이런 선수들의 돌파도 상당히 캐나다의 중요한 옵션이 되거든요. 네. 크로스가 올라오고 흘러나오는 볼을 싱클레어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하는 이런 루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펼쳐진 피스킹컵 대회 이제 마지막 경기 최종 영광을 가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로니 칼룸니와 미츠 헤더가 버티고 있는 미국의 양쪽 사이드인데요. 일단 양쪽 사이드에서의 그 공격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뭐 헤더 미츠 선수 상당히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자, 외곽으로 한 번에 길게 볼 걷어냈습니다. 맥클라우드 골키퍼 걷어내주고 행동대. 전방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만 수비라인 안쪽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자, 미츠 헤더 오른쪽으로 연결시도 짧게 치고 나오는데요. 네, 중앙까지. 네, 왼쪽에 수비라인이 많이 포진되어 네. 있는 캐나다입니다. 포메이션상으로 보자면 미국은 뭐 전형적인 4-4-2의 형태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네. 캐나다는 4-2-3-1과 같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탱크레디 선수가 지금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네. 초반 실점에 대해서 좀 더 경기를 해야 되는 캐나다인데요. 양 팀 모두 네, 조별리그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펼치기도 했지만 역시 이런 결승전 큰 무대 경기에서는 네. 선제골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런 점에서 일단 미국이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셰넌 박스 받아주고 한 가운데 볼 끊겼습니다. 네, 중앙으로 짧게 돌려놓고 매터슨. 네, 왼쪽으로 싱클레어. 다시 울킨슨. 전반 길게 들어갑니다. 네, 블러가 커버하고 아, 네. 네, 웨이츠 블러가 왼쪽으로 연결시도 칼룸니. 서서히 중앙까지 오른쪽에서 볼 끊었습니다. 카라랑이 마크를 해주고요. 로이드 칼리의 지금 패스미스가 나왔죠. 네. 네, 카라랑 짧게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아, 좀 깊었는데요. 네, 살려냈어요. 네, 살려냈습니다. 왼쪽 코너로. 네, 카라랑이 크로스 치고 골 들어옵니다. 네, 지난 뉴질랜드를 상대로 해서는 후반 교체로 들어왔었던 카라랭이 오늘 오른쪽 윙에 선발로 들어와 있어요. 네, 1차전이었던 뭐 아르헨티나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오른쪽 윙포드로서 그리고 또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임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전반 깊숙하게 돌파하면서 크로스 시도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 카라랭이 일단 선발로 들어오게 되면서 윌킨슨이 왼쪽 수비로 내려갔죠. 예, 윌킨슨 선수는 뭐 좌우 미드필더 수비수 모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또 유틸리티 매니저. 네. 그러면서 또 지난 왼쪽을 봤었던 주로가 또 다시 오른쪽 네. 네, 들어와 있습니다. 미드필드 앞에 정면까지 그거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 카라랭이 네. 슛.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이겨요. 네. 자, 카라랭 외곽에서의 강한 슈팅인데요. 네, 허브솔 골키퍼가 마크를 잘해줬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풀어가려면 역시 싱클레어 선수 오른쪽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아, 한가운데 돌파. 오른쪽으로 싱클레어 빼주고 카라랑. 둘 간의 호흡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이제 호프솔 골키퍼로 좀 뭐 변경이 있었죠. 네. 자, 왼쪽으로. 네. 자, 윈지 타플리. 좋아요. 자, 길게 세웁니다. 가운데 볼. 네, 윙으로 볼 처리. 다시 살짝 줄어 마크해주며 자 미드필드 뒷공간에서 세럼벅스죠. 네, 네. 오른쪽으로 연결 지도합니다. 자 제빨레 램폰이 올라와가지고 측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럼 아 맞췄어요. 못합니다. 바로 막잡고 아래쪽으로 제빨레 내려오는데요. 지금 헤더 미치 선수가 올라갈 때 공을 지켜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럼 좀 깊숙하게 됐다. 네. 아크 점에 올라와 맥클라우드 골키퍼 볼 처리 좋았습니다. 네, 뭐 원박크의 문제인 슈팅인데요. 네, A매치 통산 개인 100호 골을 노리고 있는 원박 선수 아닙니까? 네. 지금 측면에서 크로스 헤딩으로 연결해주고요. 백헤딩으로요. 아직 공간이 열렸는데 슈팅 마무리가 좀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산 A매치 99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원박크입니다. 아, 지금 열렸어요. 네. 아, 앞쪽으로. 네. 제퍼니 박상준의 슛 높이 떠납니다. 문전 돌파. 네. 여기서부터 아주 재빨리 올라왔어요. 왼쪽 윙포드로 출전한 이 앰버 앨런 선수 공간을 잘 파고 들었는데 마지막 왼발 슈팅의 정확도가 좀 문제였네요. 네.
아, 카라뱅이 내 주공. 네. 앰버 앨런의 왼발 슈팅. 앞산쪽 외곽으로 길게 볼 처리. 네, 뒤에 네, 불러 대기하고 있는데요. 측면에 러닝 칼룸니 볼 잡았습니다. 네, 사이드 돌패드랍니다. 주어 끌고 칼룸니 볼 받습니다. 태클. 네. 네, 프리킥. 카라뱅의 태클이 좀 기뻤죠. 네. 공격과 수비에 열심히 가담인 카라뱅입니다. 자, 왼쪽. 어, 발을 좀 깊게 뻗었는데요. 칼룸니가 돌파하면서 지금 연결까지 갈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길게 들어옵니다. 운전해서 헤딩으로. 아, 네, 코어 라인 벗어났고요. 코어킹. 네, 네. 네, 앞쪽에 네, 지금 싱클레어를 맞고 벗어났고요. 오른쪽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네, 첫 번째 코너킥 기회. 네, 원바크가 들어와 있죠? 네, 지금 세트 상황은 로이드 칼리 선수가 주로 처리하고 있어요. 네, 높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서 네, 헤딩으로 네, 수비에 맞고 볼 끌었습니다. 네, 왼쪽 측면으로 네, 방지된 볼인데요. 네, 제발의 외곽으로 볼 쳐내는 네, 싱클레어. 다시 중앙까지 높이 네, 뒤에서 헤딩으로 네, 블럭. 측면에 다시 클룸니 볼 잡았습니다. 네, 기억킬 때 파울. 다시 프리킥 선언되었습니다. 최훈민 선수가 왼쪽 수비수인데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가담하면서요. 어, 홀랩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틴 램퍼 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네, 중앙까지 네, 로이 칼리 볼 잡았는데요. 네, 측면은 칼룸님 안쪽 치워드랍니다. 네, 칼룸님 중앙으로 짧게 네, 백패스 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역시 중앙과 네, 뒤쪽 후방을 틈틈이 하고 있는 캐나다의 수비 진영인데요. 네. 네, 오른쪽 측면으로 돌 짧게 돌렸습니다. 측면 돌 파시도에 대합니다. 앨리슨 와그로 중앙까지 연결치고 원터치 패스. 네, 파운드 된 볼 맥클라우드 골키퍼 나오면서 볼 잡았습니다. 그 여자 축구의 로이킹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셰런 벅스 선수, 미국 팀의 이 선수는 약간 수비적으로 쳐져 있고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 이 로이드 칼리 선수가 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고금치 미국이 좀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앨리스 와그너 첫발 길게 들어갑니다. 네, 미쳐이 파트에 와그너는 지금 백그라운드 골키퍼가 잘넘어졌습니다. 네, 네, 외곽에서 세컨 볼기 잡지 못했고 네, 뒤에서 불러치고 나옵니다. 방향 잡아주고 다시 싱클레어 역습으로 네, 왼쪽 측면을 연결치랍니다. 네, 오른쪽 비었어요. 오른쪽 네, 아, 안쪽 크로스시에서 네, 수비 맞고 볼 빠져나옵니다. 네, 빠르게 역습을 전개를 해봤었는데요. 네, 나타샤 카이. 네, 나타샤 카이 미국 선수와 캐나다의 캔디스 채플먼 선수하고 아, 출혈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긴급 처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부딪혔던 싱클레어입니다. 응급 처치를 하는 도중에 지금 선수가 한명 비어있는 캐나다인데요. 그렇죠. 네, 펠러르드 감독인데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수적인 열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아해서 네, 짧게 아크릴 정면 나타샤 카이 잡아주는 거 카이 넣습니다. 카이 넣죠. 슛. 플랭. 네, 아 불안합니다. 네, 아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앞골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외곽으로 나타샤 카이의 문전 돌파. 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아, 골라인을 넘지 않았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네, 미국으로서 정말 아쉬운 순간이 되겠죠. 여기서 네, 나타샤 카이의 한번 쇄도 돌파. 순발력이 빠르죠. 맥클라우드 골키퍼 있었고요. 지금 놓친 상황에서 골대 맞고 오른볼. 여기서 아 이게 네, 아, 네. 지금 수비와 뒤엉키면서 말이죠. 골대 맞았는데 오히려 수비수의 자책골이 될 뻔했거든요. 아, 넘어가지 예,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골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이 선을 완전히 통과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아, 아주 어렵게 수비를 해줬고요. 네. 위기를 넘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역시 지금 한 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캐나다의 득점왕 싱클레어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대충 잘못하면 지금 교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왼쪽에서 돌파 시도해야 됩니다. 네, 외곽으로 길게 볼 거 됩니다. 일단 수비 쪽으로 밀집되고 있는 캐나다인데요.
일단 한 명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올바른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왼쪽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바로 옆 사이드 나타샤 카이. 전방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일단 한 명의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캐나다는 좀 수비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크리스틴 싱클레어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서 하지 못한다면 큰 타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고 윌킨슨이 넘어지면서 마크 라인을 타고 구르고 있었죠. 네. 네. 공격진영과 수비 라인의 그 간격을 좀 줄이고 있고요. 네.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댄크레디와 싱클레어 카나데 세 명의 공격 자원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수비 움직임으로 보이죠. 그 후방에서 이제 싱클레어 선수가 지원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죠. 캐나다는. 네. 자, 그러면 중앙에서 볼 끊겼습니다. 네, 한 가운데 밀어넣고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아, 돌려도 돼요. 아, 왼쪽 돌아들어갑니다만은, 네, 댄크레디 올려쳤습니다. 자, 중앙에서 크리스티 램폰의 집중 수비인데요. 네, 한 가운데 빼주고, 짧게 연결 수도합니다. 네, 로이드 칼리 측면으로 다시 러닝 칼룸비 볼 잡았는데요. 네, 타플린 끌고 올라갑니다. 네, 좋아요. 네, 아래쪽으로 볼 내려놓고 외곽으로 길게 볼 처리합니다. 칼룸비 선수가 상당히 헌신적으로 좀 오버래핑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길게 들어갑니다. 네, 헤딩으로. 네, 로이드 칼리 접근합니다만은 싱클레어 볼 처리했고요. 그래서 하머스. 네. 다시 왼쪽 측면으로, 네, 사이드 돌아들어갑니다만은 볼 처리하는 민츠. 네, 미국은 지금 그 측면 수비수들이 오버래핑 상당히 올라가고 그 공백은 이제 미드필더들이 뒤로 내려와주는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 잘 되고 있는데, 예. 캐나다는 이 측면의 공격을 너무 윙포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측면 수비수들은 바가만 돌격 투격 요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네, 이제 패스로 가볍게 사이드라인 볼 맞춰나왔습니다. 캐나다의 드로잉. 네, 리틴 타플리가 각적인 패스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오른쪽으로 스루 패스 싱클레어 쪽. 네, 블러가 외거로 길게 볼 처리합니다. 네, 아래쪽 내려놓고요. 네, 타플리 다시 칼룸니 중앙으로. 네, 크리스티 램폼. 네, 끌고 올라갑니다. 네, 중앙 수비수에게 헤딩으로 가로막히고. 네, 다시 카라는 볼 잡았습니다. 네, 카라 행격 돌파. 왼쪽으로 짧게 측면으로. 네, 길게 대각 크로스 제거. 네, 그래 도전합니다. 네, 홈솔로 골키퍼가 나와줬는데요. 네, 위험한 장면이긴 했지만은 그, 네, 급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러스테드가 근접해 들어갔고요. 네, 크로스 시도. 네, 네. 네, 싱클레어 그리고 텐크레디 돌파. 옵스 골키퍼가 조금 위험하게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카라렌 선수가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그 오른쪽의 공백을 러스트드 선수가 메워주면서 크로스가 연결이 됐어요. 예. 역시 수비수는 약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캐나다의 모습, 역습에 대한 대비책으로 모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에서 왼쪽으로 볼 돌렸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러닝 칼룸비. 네, 칼룸비. 네, 왼쪽으로 연결수도 해주며 한 군데. 네, 원바크죠. 네. 자, 원박 돌파에 들어갑니다. 중앙까지 파고들어갑니다. 팀인데요? 네, 원박이 오른쪽 넘게. 네, 플라워 골키퍼 볼 잡았습니다. 오늘 에비 원박 선수가 슈팅에 이렇게 마음과 힘을 잃지 않고 있네요. 약간은 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 치고들어서 한 가운데 빈 공간을 찾아서 슈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맥클라우드 골키퍼 볼 처리였습니다. 초반에 슈팅도 그렇고 지금 슈팅도 그렇고 원박 선수가 좀 정확도의 신경을 쓰다가 임팩트를 주는데 약간 좀 실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블러볼 잡았습니다. 네, 한가운데 길게 들어갑니다만 빈 공간. 네, 카이 쪽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러닝 칼루미 잡아주고 카라넹 중앙으로 볼 불렸습니다. 네, 오른쪽. 아, 좋아요. 헤드헤디 길게 밀어놓고 들어갑니다만은, 네, 덥설 골키퍼, 남쪽 볼 처리. 네, 양 팀 초반 말이죠. 상당히,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장면도 양 팀이 몇 차례 만들긴 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탐색전 형태의 경기가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수당으로. 네, 로이드 킹, 칼리. 이드 필드에서 파울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선수 교체가 네. 있죠? 글쎄요.
초반부터 지금 천수경치가 되겠는데요. 역시 지금 왼쪽 윙 포드라운을 바꿔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카라레인이나 가운데 쪽에 어떤 뭐 크리스틴 싱클레어, 탱크레드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왼쪽이 지금 활발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브링턴이 팀코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예, 원래 뭐 이 팀코 선수가 직전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펠레르드 감독이 좀 이른 시간에 네.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팀코는 한 골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혹시 그대로 왼쪽에 윙포드로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밴쿠버 네. 화이트캡스 소속의 브레이튼의 팀코가 교체 투입. 앰버 앨런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네, 캐나다의 프리킥 기회인데요. 중앙 미드필드 스쳐 지나가주고 네, 깊숙하게 올라갑니다. 은전에서 헤드로 카우너킥. 역시 키가 한 뼘은 더 큰 이 에비 원박 선수가 네. 수비에서도 아주 큰 공헌을 합니다. 네, 에비 원박의 머리를 맞고 커나온 네, 캐나다 계속해서 세트피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팀 중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윌킨슨이고요. 조의 싱클레어 라스트 헤드가 지금 골문에 바짝 붙어있고요. 네, 윌킨슨 네, 코너킥 캐나다 높이 올렸습니다. 안디티스 네, 아하 그런 가지로서 파울인데요. 캐나다 선수들이 반칙이 상황이 됐고 예. 이번에도 머리에 맞춰서 걷어낸 것은 또 역시 원박 선수였네요. 네, 네 러스테드 일단 뭐 세트리스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러스테드인데요. 네, 중앙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네, 시원한 박스가 왼쪽으로 다시 칼리 탈로피 네, 마그네 돌파합니다. 밀어놓고 됩니다. 네, 그래서 원박 네. 돌파 네, 클라우드 골키퍼가 먼저 나오면서 골 잡았습니다. 그 캐나다 팀이 팀코 선수를 왼쪽에 투입하니까 미국도 약간 변화를 줬어요 지금. 네, 엘리슨 와그너 선수 오른쪽에 있던 선수를 왼쪽으로 빼주고 린지 타플리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맥클라우드 골키퍼가 지금 잘 나와줬고요. 그렇죠. 네, 원바크를 홀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매우 위험한 또 선수죠 원바크 네. 선수. 네, 오른쪽에서 짧게 돌려놓고 하프라인 왼쪽에서 가볍게 볼 돌려서는 팀플레어 전반 길게 들어갑니다. 컵솔로 골키퍼 볼 잡았고요. 네,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짧게 돌려놓고 여유 있게 네, 신중한 패스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양 팀이죠. 네, 왼쪽 전반 깊숙하게 돌파 한다는데 블러가 골막합니다. 네, 자기 주변에서의 패스는 정확도가 상당히 있지만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약간 네, 왼쪽에서 골 걸어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원박스 빼주고 다시 측면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주변 태클. 네, 체코 많이 올라오면서 또 태클로 다가가게 끊어내는데요. 네, 첫번 선수가 체력 축구에 크진 않지만 상당히 순발력이 유연한 선수예요. 네, 그러니 칼로미 다시 볼 잡았습니다. 칼로미 네, 뒤로 연결 시도합니다. 네, 쇼노팍스 아, 네 쇼노팍스 네, 그렇네요. 파울 개인기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네, 반칙이 나왔네요. 아, 탱크레디 선수 파울이고요. 네, 뒤에서 잡아당겼죠? 네, 잡아당기고 발도 걸고 네,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파울을 동시에 타는데 네, 앨리스 마그너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각 지점에서 프리킥 예, 프리킥 코너킥은 거의 뭐 로이드 칼리 선수가 전담을 하고 있어요. 예. 대각 지점에서 프리킥 올라갑니다. 좀 먼데요. 네, 공간에서 네, 헤드로 받아주고 네. 다시 한 번 네, 카인데요. 네, 뒤에서 네. 아, 집중 수비 볼 걷어내주고 다시 외곽에서 아, 네, 로이킬로 네, 로이드 칼리의 슈팅이 골라인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대로 골킥이 선언되는데요. 네, 원박 네, 외곽에서 아, 좀 빗맞은 슈팅이 됐습니다. 로이드 칼리 측면으로 팀코죠? 팀코 팀코! 네, 올려놓고 수비기 보냈는데요. 아, 둘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네, 아, 아 왼쪽으로 길게 예. 들어갑니다. 네, 원박크 잡아놓고 내려갑니다. 원박크 돌파합니다. 박상층으로 네, 원박크 직접 보내옵니다. 원박크! 아, 네.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도 원박 선수가 이것과 유사한 각도, 유사한 장면에서 골을 만졌던 바가 있어요. 예. 이틀 전에 얘기인데 오늘도 아주 또 위력 있는 돌파를 또 선보입니다. 왼쪽으로 돌아들어 원박
여기서 왼발이죠. 네. 지금은 너무 각도가 좁혀졌네요. 자, 수비가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크로스 기회도 좀 놓쳤고, 예. 슈팅도 좀 놓쳤던 상황입니다. 각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네, 길게 올라가고 헤드로 파울입니다. 네, 캐나다의 프리킥. 네. 네. 지금 스웨덴 출신의 이 미국 팀 스티아 썬데이드 감독이 뭔가 공격을 주문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사실 이전에 미국 대표팀이었던 성향은 상당히 공격적인 시종일관 어떤 몰아치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감독이 변화된 이후로는 약간은 좀 경기를 즐기면서 물 흐르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 그 형제 경기에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싱클레어의 발끝에서 골을 또 기대해보고 있는 벨로루드 감독인데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먼 지점에서 프리킥 길게 올라갑니다. 네, 한강대 헤드로 걸어놓고 코너킥 쳤네요. 네, 골 빠져나옵니다. 코너킥이죠. 네, 코너킥. 탱크레디 풀패드 같고요. 네, 원박. 네, 미국의 피어슨 데이지 감독인데요. 초반 좀 초조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쉽게만 풀리진 않는다 이런 점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헤드로 골 받았습니다만은, 네, 오른쪽으로 꺾였습니다. 생클레어. 네, 원박 선수가 수비를 할 때도 아주 높은 벽을 쳐주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캐나다의 드로이. 생클레어.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계속되는 캐나다의 드로잉. 아, 카메라에 벌써 눈물이 또 있네요. 네, 주롱. 네, 헤드로 볼 걷어냈습니다. 네, 스팅을 전개 되지 못했는데요. 역시 우리, 네, 아, 체포만. 네. 체포만 올라갑니다. 네, 아, 좀 깊었습니다. 깊었어요? 그 왼쪽의 선수에게 들어가게 너무 짧았고요. 크로스가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백설로 골키퍼 나오면 사치는 게 볼 처리. 네, 먼저 볼을 처리하는 홉솔로 골키퍼. 스팅 기회를 좀처럼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 템포 빠르게 지금 수비를 해들어가고 있고요. 네. 슈팅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한 자리 다툼이 말이죠.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주 그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 간의 몸싸움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네, 헬레로드 감독으로서도 일단은 지금 후반 작전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양팀이 뭐 일방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치열하게 주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왼쪽으로 끌어놓고 원다 볼 잡았습니다. 원다 왼쪽에 그쪽 왼쪽으로 와야죠. 측면으로 왼쪽으로 클럽니 볼 때입니다. 외곽 볼 처리. 홉스로 골키퍼 가볍게 돌려놓고 왼쪽 굴러. 볼입니다. 킹크레디 선수의 반칙인데, 네, 경고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일단 구조 경고로 들어가는 탱크레디. 아, 뒤에서 지금 발을 걸었는데요. 아까도 또 이 선수가 한번 뒤에서 발을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아, 좋아해서 또 다시 파울입니다. 네.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가 바로 탱크레디 선수. 약간 좀 의미가 담겨 있는 시어넌 복스의 태클로 생각이 되네요. 네. 탱크레디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을 걷어내면서 태클이 또 들어갔고요. 네. 정면에서 들어왔죠. 셔넌 벅스의 태클이 먼저 공을 맞고 그 다음에 선수와 축구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바치기 선언됐습니다. 예. 네, 탱크레디 멜리사 일단 중앙 미드필드에서 최전방 공격까지 일단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탱크레디입니다. 네, 캐나다 지금 맥클라우드 골키퍼까지 올라와서 킥을 처리하고 있네요. 예. 공격 숫자를 늘리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싱클레어 들어가 있고요. 옥사이드 라인을 바라보면서 길게 들어옵니다. 네, 문제는 싱클레어 걸고놓고 다시, 아, 그래서 태클로 골 빼내고 역시요. 역시요. 네, 크로니 돌파입니다. 크로니 돌파 정말 깊숙하게, 아,
카이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네. 패스가 좀 꺾였어요. 너무 깊었고요 지금 패스가 카이 선수. 네. 지금 캐나다 팀의 최종반 플러스 테크닉 선수한테 다리 쪽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맥클라우드 골키퍼 높이 올려놓고 헤딩으로. 네. 먼저 볼 처리하는 로니 칼루니. 네, 헤딩 골 마크했습니다. 네, 탱크 헤딩. 아~ 지금 내 다리를 좀 덜 녹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자 카라렉 쪽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반박. 체프만. 네. 어깨로 밀었죠. 반칙이에요. 체프만의 파울. 지금 하프타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반전까지 버티고 뭐 치료를 받아도 되겠지만은요. 발을 절룩절룩 하고 있는 탱크레디. 네. 아까 쉐넌벅스의 태클 과정에서 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헤디로 밀어냈습니다. 양중하로 재빨리 볼 빼내주고, 싱클레어! 자, 왼쪽 짧게 밀고 들어갑니다. 헤딩의 수비라인 내려와주고, 아~ 돌파되지 못하는데요. 지금, 그 엠버 앨런 선수가 좀 부진하면서 교체를 팀코 선수에도 투입을 했음에도 왼쪽이 그 활발해지지 못하고 있네요. 예. 자, 싱클레어. 싱클레어가 공간을 찾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전반 종료까지는 5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프리킥 기회. 중앙 쪽에 두터운 수비인데요. 길게 들어옵니다. 네. 골마크 뒷공간 맥칼리 골 뺐습니다. 다시 중앙에서 맨타스 골 잡았는데요. 자 왼쪽 길게 들어옵니다. 헤드로 볼 떨궈놓고 다시 측면으로 돌아들어갑니다만 사이드라인 네, 좁은 공간 나갔죠. 골 살리지 못하는 맥타스. 네. 이 맥타스와 러스터드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에 포진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 측면 공격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네, 높이 돌았습니다. 돌아서나요? 네. 나오시면서 헤클로 골 빠져나갑니다. 네, 지금 전반전에 양 팀이 이렇다 할 만한 날카로운 공격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미드필더의 지경에서였던 그 공을 뺏기는 팀도 상당히 치열하고요. 네, 전진하게 할 때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창을 너무 많이 썼는지 좀 무뎌진 느낌이 듭니다. 양 팀 모두 가장 어려운 상대를 결승에서 만난 뭐 그런 의미가 지금 보이네요. 예. 상당히 그 방어적인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죠. 네. 개인이 공격에 그 몰두하다가 한 번에 없으면 실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카이 돌파입니다. 나타샤 카이 돌파. 좋아요. 네. 카이 돌파입니다. 카이. 원범위 가운데 있어요. 외곽에서 수비 제청. 네. 카이. 콩스. 골키백이 걸리는데. 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코너킥이죠. 지금 벗어났어요. 네. 나타샤 카이. 이번 대회 한 골 기록하고 있는 카이입니다. 전형적으로 그 원박과 함께 디겐스머의 그 스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격수가 되겠고요. 예. 상당히 발이 빠르고 발재간이 좋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 네, 낮게 들어온다! 낮아요. 아, 뒤에 걸리지 못했고, 외곽으로 볼 처리. 네, 브레이팀의 팀 코가 건드립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볼 빠져나갔고요. 거의 뭐 대등하게 지금 전반전을 치른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네. 네 카이 볼 잡았는데요. 오른쪽 돌아가릅니다만 뒤에서 살짝 더 밀립니다. 반칙이네요. 윌킨슨. 네. 네. 미국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카이에 대한 파울입니다. 네. 살짝 네. 더 밀었죠. 카이 선수가 활동량이 많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지금 찬스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네, 로이드 칼리가 프리킥 준비합니다. 로이드 칼리, 대략 지점에서 프리킥! 이렇게 올려놓고! 네! 그대로 볼! 선다! 왼쪽 슛! 네! 네! 왼쪽 골키를 선다입니다. 마지막에 칼로니의 슈팅이었죠? 네, 로이드 칼리!
펜널티. 네. 그러나 맥클라우드 골키퍼가 다리 끝으로 막아내는데요. 맥클라우드 골키퍼 물론 지금 정면 쪽으로 가는 수준이었지만은 시야가 가렸거든요. 네. 이 막아냈습니다. 네. 펠리니오 왼발 슈팅. 네. 선방이에요. 네. 대선방이에요. 아, 왼발 끝을 꽂는 맥클라우드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다시 미국의 공격 기회. 샤론 박스 빼주고 다시 맥즈 중앙. 네. 크리스 램폰 골 잡았습니다. 크리스 램폰. 원박이죠. 정면으로 길게 헤드로 헤드로 네! 선발 공전에서 네, 뒤로 흐름볼인데요. 테이크 테이크 공전입니다. 네, 또다시 슈팅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역습으로 캐나다의 공격 기회. 스가스가는 미국에 아주 공세감을 했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돌려주고요. 그런데 끊겼죠. 선발 길게. 네, 그러나 홉솔로 골키퍼 남서 볼 잡았고요. 네, 추가 시간도 거의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길게 들어갑니다. 헤드로 볼 막대 해주고 네, 네, 첫판 마무리됐습니다. 아, 미국과 캐나다 스킨컵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득점 없이 전반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선 키퍼도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캐나다는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제 후반 그대로 시작을 하겠고요. 아,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네, 오른쪽 빨간색 경기복에 캐나다, 왼쪽 검은색 경기복에 미국이 위치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키워프 왼쪽으로 볼 빠져나옵니다. 미국의 드로잉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미국은 좀 분명히 교체가 있었지만은 사사의 어떤 기본적인 전형이라든지 에비 원박과 나타샤 카이 투톱에도 공격 라인업 이런 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해서 볼 빼내놓고 한 건대 돌파 시도에 들어갑니다. 셰론 박스 볼 잡고 있는데요. 네, 셰론 박스! 아, 셰론 박스, 네. 네. 자, 맨터슨과의 몸싸움. 역시, 공을 뺏기더라도 셰론 박스는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반칙으로 해도 꼭 끊습니다. 네. 자, 맨터슨과 러스테드가 일단 그 수비형 미드필드를 보고 있는데요. 맨터슨 선수도 셰론 박스와 상당히 유사한 선수죠. 가운데에서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센터 서클에서 프리킥. 자, 체코만 길게 뛰어 들어갑니다. 헤딩 볼 떨고 놓고요.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앨리스 와그너 잡아주고 측면 돌파 시도. 앨리스 와그너 돌파합니다. 이제 빨리 네, 따라붙고 있는 맨터슨. 네, 치워들어가지 못하는 화면인데요. 네, 전진되지 못했어요. 네. 그다음 빈 공간에 재빨리 달려들어서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양 팀의 그 수비 움직임인데요. 뭐, 바로 지금 보다시피 캐나다의 수비전에서 벌어졌던 상당히 빨랐죠. 네. 한가운데 중앙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밀어놓고 들어갑니다. 원투패스 시도. 네, 타이 넘겨주고 들어갑니다. 아~ 너무 어지러워 말았습니다. 아, 왼쪽 측면에 밀킨스. 아, 중앙으로 네, 연결 시도. 스티브죠. 네, 네. 아~ 잘 막혔습니다. 헤딩으로 볼 밀어냅니다. 네, 문전에서 웨이크으로 볼체디. 다시 헤딩으로 네, 엔젤라 허클레스의 연결인데요. 네, 최종 셰론 박스의 발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슈팅으로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엔젤라 허클레스가 교체 투입되면서 문제로의 골파를 활발하게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공격적인 자원도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이 배치된 노래치는 선수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예. 다시 중앙으로부터 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로부터 한가운데 네, 뒤에 붙였습니다. 한가운데 센터 서클 다시 캐나다의 공격 기회입니다. 네, 체크만 오른쪽 네, 네. 업사이드 네, 파라랭 쪽을 보면서 밀어줬는데요. 좀 깊었죠? 일단 그 캐나다의 탱크리트 선수 전반전 말미에 좀 뭐 발목 쪽에 부상이 있었는데 그 합사이드 어느 정도 치료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꾸준히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츠 오른쪽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네, 원박 쪽인데 원박이 오늘 그 슈팅 기회를 잡기가 한간에서 쉽지가 않은데 안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최승원 선수의 어떤 밀착 수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요즘 캐나다는 22번의 크리스 시클러 선수의 모습이 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지금 머리에 군대를 한 선수도 보이지 않고 캐나다의 지금 필드 스티븐 선수의 숫자가
3점이에요. 네, 센터 잡고에서 오른쪽 길게 들어옵니다. 네, 헤딩. 러스트 헤딩 수비고요.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카이 돌파한다. 카이! 카이! 왼쪽 파울대를 벗어납니다. 아, 나타샤 카이의 문제를 채운대요. 네. 나타샤 카이의 문제를 채도 이후의 슈팅. 네, 가운데 몸싸움 이후에 전방으로 치고 들어가는 나타샤 카이 운전 돌파. 그러나 왼쪽 기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 지금 쿠바텐 드라스도 네, 먼저 좋은 공격의 기회를 지금 또 미국이 잡아갔어요. 네, 네, 피아산데이스 감독이 뭔가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짧게 볼 돌려놓고 측면으로부터 돌파 시도. 네, 그래서 오른쪽. 아, 네. 내려옵니다. 네. 네, 사이드 라인 볼 빠져나옵니다. 아, 지금 이제 크리스티언 시크라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제 11명을 구성하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네, 싱클레어. 한동안 지금 군대가 보이질 않았었죠. 네. 다시 왼쪽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아, 머리를 지금 응급 처치를 하고 왔는데 지금 꼬매고 들어왔다네요. 네, 몇 번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꼬맸다고 하는데요. 정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왼쪽 라인. 볼 살아있습니다. 역시 그 싱클레어가 빠진다는 것은 전력상에서는 상당히 그 큰 공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격의 공백에 대해서 엄청난 공백이 되고 실제적으로 뭔가 골을 만들거나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문제가 부재하게 되는 거죠. 네. 오른쪽에서 트로이 시도입니다. 미국의 공격 기회. 네, 미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미츠의 트로이입니다. 네, 박산 쪽으로. 아, 대단히요. 벗어나죠. 코너킥. 네, 미국의 코너킥 기회입니다. 예, 후반전, 일단 초반에는 미국이 상당히 좀, 분석을 올리고 있어요. 네, 수비 쪽 가담하고 있는 싱클레어고요. 아무래도 헤딩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 역시 그런 여파가 좀 있겠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에드 워퍼 선수를 가장 잘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코너킥! 목표를 나갑니다. 네, 문제 또 올랐고 코너킥을 손으로 걷어냅니다. 네, 뒷공간 네, 대기하고 있는 셔런 박스인데요. 셔런 박스 코너 쪽 네, 볼 벗어납니다. 네, 드로인으로 다시 한번 전개. 네, 지금 오히려 먼 쪽에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가까운 포스트로 코너킥 올랐어요. 그렇죠. 네. 와드너가 올려주고 크로스가 윗공을 때렸죠. 네, 그런 코너킥이었는데요. 네, 계속되는 미국의 공격 기회입니다. 뒤로 돌려놓고 들어갑니다. 내각 지점. 네, 헤드로. 네, 투원이죠. 네, 오른쪽 밀고 들어갑니다. 펜더드인데요. 아, 테이클로 그러지 못하는데요. 싱클레어 볼 잡았습니다. 왼쪽 밀어놓고 들어갑니다. 러스테드 한동대. 러스테드. 아, 네. 미드필드에서 오른쪽 결국 졌어요. 네, 들어갑니다. 아, 터치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네, 블러가 제발 외국으로 볼 처리. 네, 처리. 네, 허브사이드. 측면으로 좀 밀고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가라랭의 위치가 좀 깊고요. 네, 브리티는 킴코 선수도 옥사이드 위치 서 있었죠. 네. 네, 다시 반대쪽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카이 떨궈놓고 소환 미드필드에서 네, 원박 볼 잡았습니다. 원박 미드필드 살짝 밀어놓고 슈팅 기회에서 테크로 볼 끌어냅니다. 다시 외곽에서 찍어 찾은 볼. 네, 주로 맞고 떨어졌는데요. 네, 로니 칼럼니 볼 잡았습니다. 네, 왼쪽으로 볼 벗어납니다. 골라인. 아, 네. 벗어나죠. 아스퍼너 키우고 테프만 선수 몸에 맞고 밖으로 벗어났어요. 네.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입니다. 아웃간 들어서 코너킥 기회를 더욱 많이 쌓아나가고 있는 미국인데요. 다시 한번 셋피스에서 네, 마지막 지금 차지고 헤딩으로 밀어냅니다. 높이 떨어보고 멀리 못 갔어요? 네.
미드필드에서 네, 한가운데 백헤딩 백플런 골키퍼 이그 공격의 주목권을 우세하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카나다의 밀집된 수비를 뚫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높이 뚫렀습니다. 헤드로 볼 맞겠습니다. 다시 역습으로 밀 기회. 네, 네, 패스가 완성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네. 다시 안쪽으로 싱클레어. 네, 윌킨슨 빼주고 삼각현대 중앙으로 연결시도 오른쪽에 공간이죠. 네, 러스테드 빼주고 측면 연결시도 합니다. 주로 또 올라갑니다. 주로의 패스 잠깐 깊숙하게. 아, 지금 빈 공간이 보이진 않죠. 그리고 또 미국의 수비진의 위치 설명도 안 주셨습니다. 네, 주로 사이드예요. 업사이드. 타샤타이 업사이드. 지금의 전진 패스 시도 아주 탁월했는데 카이 선수가 한두 발짝 앞에 서 있었네요. 예. 아, 네. 근처한 차이로 오프사이드. 교체 들어오니 허클리스 선수의 정확한 패스이긴 했습니다. 네. 카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하다미죠. 엠버 원박보다는 오히려 그, 공격의 횟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침대쪽 다시 되돌아갑니다. 브리킨이 김코! 아, 네. 김코 들어간대요. 김코의 반칙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 네, 리츠 헤더의 수비고요. 네, 김코의 파울. 네, 중앙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맥커슨 따라붙어주고 네, 로렌첸의 돌파. 다시 원박 부분적이죠. 자, 데클로 볼 끊어냈습니다. 팀코 빼주고요. 네, 다시 한번 원박. 자, 반대쪽 이동에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정말 깊숙하게 빈 공간 바라보는데요. 주로 따라붙었습니다. 네, 주로 빈마크하고 주화로 길게 타임! 네. 아, 좀 많이 깊었죠? 오히려 지금 카이 선수의 위치에 원박이 서 있었다면 스틱을 이어갈 수도 있었죠. 네. 터질 듯 터질 네. 듯 터지지 않는 지금 슈팅. 피아선 데이지 감독이 좀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앨리스 와그너 선수의 가운데에서부터 네. 왼쪽까지 이어지는 이 돌파는 상당히 좋았죠. 네. 네,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네. 네, 안쪽으로 공을 내렸습니다. 문장 돌파. 네, 헤크헤드. 네. 네. 아, 박스 안쪽에서의 재빨리 태클 시도인데요. 지금 네, 서너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백패스 실수가 나온 거죠. 네, 탱크레디. 아, 헤딩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미츠 헤더의 패스가 좀 불안했죠? 너무 안이한 볼 처리를 했습니다. 뒤에 선수가 다가갈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장면이죠. 네. 네, 코너킥을 내주는 미츠 헤더입니다. 네, 오랜만에 코너킥 기회를 잡고 있는 캐나다인데요. 자, 왼쪽에서 길게 들어옵니다. 자, 헤딩으로! 아, 네, 박스 안쪽에 선수도 넘어져 있고요, 벌써. 네, 네, 싱클레어. 다시 한번 돌아들었는데, 코너 근처에서 크로스 시동! 네, 수비 맞겠습니다. 외곽입니다. 체프만! 네. 네. 외곽에서의 슈팅. 체프만. 그렇습니다. 네. 체프만 선수가 그 먼 거리 프리킥은 이제 박스 쪽에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 거리가 먼 상황에서 슛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 하는데 지금은 좀 뜨고 말았습니다. 싱클레어의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싱클레어 선수가 좀 측면에서 공을 받는 횟수가 많은데 역시 그 탱크레디나 카라 랭 선수가 싱클레어에게 공을 이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캐나다의 공격이고요. 네, 오른쪽으로 길게 꺾였습니다만 재빨리 들어가면서 볼 살려냈습니다. 교체 피해 로렌체니. 네, 코너킥 이끌어냅니다. 로렌체니. 예,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네. 그렇게 쉽게 골망을 열 수 없는 상황. 역시 에비 완반이라든지 크리스틴 싱클레어 같이 뭔가 결정을 해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에게 좀 더 의존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로렌첸의 177cm의 신장이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코너킥. 후반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코너킥 기회인데요. 네, 허클레스 올라갑니다. 네, 허클레스 그러나 헤딩 굳게 맞았고 다시 한번 볼트윙 네. 싱클레어 헤딩으로 볼 그대입니다. 외곽으로 파드 되면서 서치업. 네, 미국에 들어있는 재빨리 연결 시도합니다. 네, 골라인 근처 끌고 들어왔는데요. 아, 살짝 미끄러지죠. 또다시 코너킥. 예, 아, 계속해서 코너킥을
내주고 있는 캐나다인데요. 예, 윌킨스는 반칙이거나 우리 골킥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은 코너킥으로 네. 이어지고요. 낙플로 연결 시도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앨리스 와그너 두 명 뚫지 못합니다. 와그너 뒤로 돌려놓고 들어갑니다. 네, 미드필드에서 정말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네, 싱클레어 헤딩으로 볼 마크 네, 뒤에서 대기하는 블러인데요. 자, 찍어 찾은 볼. 네, 깔죠. 아~ 네, 좀 깊었죠. 네, 카이가 지금 원박 선수가 더 들어갔을 줄 알고 흘려주는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지만은 네. 원박 선수는 거의 동일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좋아요. 네, 코너 타고 올라가는데요. 크로스죠. 크로스 올라가지고 네, 헤딩으로 볼 자리. 다시 좀 백박스 쪽으로 네. 해야 되는데. 자, 뒤에서 치어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쪽으로 들어오네요. 자, 크로스. 네, 원박 쪽을 바라봅니다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 원박과 지금 크로스로 연결한 쉐런벅 사이에 세 명의 캐나다 수비가 있었고요. 네,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헤딩으로. 높이 도는 볼. 네, 들어. 캐나다 네. 완벽하게 좀 수비진의 밀집이 된 모습이네요. 네, 지금 뭐 후반 들어와서는 미국이 파상적인 공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캐나다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네, 네 뒤로 볼 돌렸습니다. 네, 블럭 잡아주면 오른쪽 길게 앨리슨 와그너 다시 측면에 네, 믹스 헤더 좌로 네, 와그너 볼 잡았는데요. 네, 와그너 네, 태클 깊었습니다. 아, 브레이킹 팀4의 태클 파울. 지금 뭐 미국은 솔로 코트판을 치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캐나다 팀에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역습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먼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미국이죠. 네. 네, 대각에서 길게 올라갑니다. 네, 헤딩으로 걸고 넣고요. 네, 한쪽 파운드 된 볼. 아, 지금 역습으로 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공을 뺏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네, 와그너 훌륭했습니다. 와그너! 두 명 사이 골방 타임! 네, 타임입니다. 저번에 타임 네, 수고! 네. 와그너! 네, 와그너! 아, 집중 수비! 다시 타임! 그렇지, 너무 타임! 크로스! 네, 골키퍼! 골키퍼! 네, 맥클럽 골키퍼! 나무서 볼 처리. 네, 지금 앨리스 와그너와 나타샤 카이 간의 호흡이었거든요. 예, 오른쪽 그 호흡을 통해서 캐나다 수비를 일단 무너뜨렸어요. 네. 여기서 예, 잘라먹는 플레이가 좋았고, 여기 다시 주고. 나타샤 카이 네. 그리고 앨리스 와그너. 아, 지금 중앙에서 체포한 거 허버스의 수비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 치고 들어가는 순간에 좀 드리블이 길었어요. 네. 네 수비진도 상당히 밀집되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부터 다시 네, 팀코에 돌파합니다. 팀코 두 명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팀코. 네, 커너킥 네. 오랜만에 공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캐나다인데요. 그렇죠. 미국은 뭐 미국은 물론이거나 이번이와 캐나다도 역시 측면 공격을 좀 위주로 하면서 코너킥 찬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네, 캐나다의 커너킥 뒤에 벨라루드 감독이 후반 들어와서 작전 구상을 좀 달리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벨라루드 감독 네. 난처한 기색이 보입니다. 네, 왼쪽에서 커너킥 준비하고요. 윌킨슨. 네, 윌킨슨. 네, 살짝 올려놓고. 네, 헤딩으로. 헤딩으로 네. 뒤에서. 네. 네, 세컨볼킥. 아, 잡지 못합니다. 자, 뒷공간에 대기하는 메터슨인데요. 체포만 찍어 찾은 볼 길게 들어옵니다. 헤딩. 네. 어두된 볼. 자, 다시 한번 들어. 돌아줍니다만은. 네. 아,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교체 투입 때 헛클래스가 따라 붙어주고. 네, 주로. 코너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네, 골라인 나웃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협력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게 된 거네요. 네. 네, 코너킥. 아, 지금은 듀러가 떠오르는 시점에서 조금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렇죠. 듀러의 머리에 닿았더라면 아주 좋은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네. 자, 듀러에서 파울입니다. 미국의 공격 기회. 이렇게 된다면은 측면 공격을 통해서 코너킥을 얻어내고 아니면 뭐 반칙으로 프리킥 한 네. 번의 스피스로 헤딩골 이렇게 한 골이 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센터 서클에서 오른쪽으로 볼 돌렸습니다. 로펜스 시도 좋았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네, 사이드라인 골 벗어나고요. 그 때는 캐나다의 드로잉 네, 윌킨슨 네, 길게 네, 헤딩 타고 들어갑니다. 네, 좋아로, 네. 아, 싱클로! 네! 하고! 굴절됐는데요. 네, 그러나, 미츠가 돌려세웠습니다. 솔로 골키퍼 나왔고요. 네, 싱클레어. 돌파가 되지 못했는데요.
다시 서클서클 한가운데. 네, 미국은 후반전에 허클리스 선수 입주입하면서 주도권을 허리진영에서 완전히 잡아왔어요 지금. 네. 쉐넌박스도 분전하고 있고요. 다시 한가운데 카이. 네. 카이가 공을 잡기 위해 빠져나가긴 했지만 조금 출발이 늦었나 봅니다. 카이의 문신이 팔을 타고 다리로 내려갔어요. 네. 이 선수도 몽크레프로 오랜 기간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득점이 한 골 있죠. 나타샤 카이. 네, 미드필드에서 네, 프리킥. 네, 길게. 골키퍼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투톱인 원박 선수가 세 골, 카이 선수에게 한 골씩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트로인. 오, 뒤에서 살짝 떠밀었다. 네. 위험하죠. 네. 네, 브로벤 체니의 파울입니다. 양 팀이 말이죠. 몸싸움이 상당히 거칠게 좀 많이 나와요. 역시 신체 조건이 뭐 비슷비슷 대등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요. 네. 네, 길게 들어갑니다. 한가운데 아크에를 정면입니다. 세클로! 오, 세클로 볼 끊어냅니다. 이어지나요? 네, 다시 한 번. 네. 네.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리틀 블러가 일단 마크를 잘했고요. 네, 지금에서 반칙이에요. 네, 리킥 선언됐죠. 예, 로렌 체니 선수가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이어지는 반칙인데. 네. 자, 연속적인 파울. 네, 캐나다가 좋은 위치에서의 또 세트 스플릿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네. 브리티니 팀코가 일단은 뒤에서 세컨볼을 잡기 위해서 브리티니 팀코가 뒤로 빠져있고요. 네, 윌킨슨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네, 캐나다의 프리킥이나 코너킥은 윌킨슨이 전담을 합니다. 네, 자, 윌킨슨. 윌킨슨, 맞게. 외곽으로. 세클레오! 아, 세클레오! 아,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예, 지금 미국의 허를 찌르는 약속된 플레이가 좋게 전개가 됐습니다. 스클레어를 헤딩 투입이 아니고 살짝 빼주면서 중거리 스팅을 유도를 했는데 살짝 떴네요. 네. 네. 아, 스클레어 포이스팅. 네. 지금 아주 영리한 세피스 과정이었습니다. 캐나다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한 금대 높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 번, 스클레어. 아, 없죠. 아, 네. 네. 지금 칼럼비의 수비가 좋은데요. 다시 외곽으로 길게 볼 처리합니다. 오른쪽에 주로 내려가 있고 사이드라인 볼 빠져나갑니다. 네. 네, 캐나다의 드로인. 앨리스 마그너가 이제 또 왼쪽으로 이동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로렌 체니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 되면서 오른쪽으로 왔고요. 네. 마그너 선수가 전반전 하는 후반부터 계속 왼쪽에서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드로인. 앨리스 마그너가 계속 왼쪽 라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길게 하우즈 되면서 끌고 들어옵니다. 아래쪽 내려가는데요. 네, 코너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네, 아, 코너 볼 때가 지금 살랑 움직였는데요. 아, 네, 그리고 네. 미국 선수는 넘어져 있어요. 칼룸니. 칼룸니. 카라랭이 오늘 칼룸니의 수비에 좀 많이 막히고 있죠. 네. 네. 네, 밀고 들어왔었던 카라랭이. 네, 카라랭 선수의 모습을 지금 오랜만에 보고 있고, 이 칼룸니 선수는 적극적인 대인 방어도 물론 해주지만은 이 카라랭에게 공이 투입되는 그런 볼의 길을 잘 차단하면서 이 선수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네. 네, 헤딩으로 떨어놓고 오른쪽 뒷공간입니다. 볼 빠져나갑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체력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정을 볼 때 캐나다는 지금 이틀 쉬고 결승전을 하고 미국은 하루를 쉬었거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캐나다에게 좀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앙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자, 미드필드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짧게 볼 연결 시도. 예, 미츠. 네, 미츠. 다시 한 동대. 하프라인에서 찍어 찾은 볼. 네, 머리 맞고 부질됐습니다. 맥클라우드 골키퍼 나옵니다. 그 1회 대회 2년 전 이 결승전에서 미국의 크리스틴 릴리 선수의 그 결승골이 이만큼 터졌거든요. 아직까지도 일단 이 경기 0-0입니다. 네. 자, 길게 들어갑니다. 왼쪽에 왼쪽 측면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자, 왼쪽 타고 들어가는 브리티니 팀코! 팀코! 갑니다! 팀코! 팀코! 아, 그리고 랩터의 수비가 좋은데요. 약간 좀 무리였죠. 가운데 쪽에 테크레디 그리고 싱클레어 모두 포징이 돼 있었는데. 네. 왼발로 살짝 뛰어주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크리스 램폰이 지금 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말이죠. 네, 방향을 읽었어요, 수비수가. 네. 네. 수비수는 따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슈팅은 좀 멍어지기가 되는 거죠. 네. 램폰이 아주 차분한 수비, 마크를 잘했습니다. 오른쪽에 연결 수비합니다. 네. 네. 원방에 돌파입니다. 원방입니다. 원방! 네! 네. 골키퍼 볼 잡고군요. 맥클럽 골키퍼에게 가로막힙니다. 아, 원박 선수가 오랜만에 좀 슈팅을 하고 있어요. 네. 역시 위력이 있습니다. 네, 에베 원박의 외곽 슈팅. 개인의 A매치 통산 100호 골. 정말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히려 또 징크스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아,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원박. 네, 올라왔네요. 가운데를 잘 파고 들어갔는데 그만큼 미국의 수비진도 간격과 선을 잘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자, 원박의 슈팅. 차분하게 마크하는 맥클로드 골키퍼. 자, 오른쪽에서 길게 들어갑니다. 네, 타이쪽 연결되지 못하는데요. 자, 헤드로. 네, 좋아해서 볼을 다투는 횟수가 상당히 많죠. 뭐 공중볼 같은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뭐, 태클도 상당히 치열하게 들어가는 뭐 그런 흐름이죠. 그렇죠. 아주 치열한 늑박적 뭐 전투가 미드필더 진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짧게 치고들어갑니다. 왼쪽 연결 수도하고요. 네, 아래쪽으로 볼 돌렸습니다. 네, 불러. 네, 헤드로 다시. 네, 오이. 예, 오른쪽이죠. 원박 한 번에 연결. 네, 원박 돌려놓습니다. 원박 네, 돌아다갑니다. 중앙으로 연결 돌려놓고 카이. 예. 아, 또 다시 볼 뺏깁니다. 저 밀집 수비에 가로막히는 카이고요. 아, 역시 세인클레어 원박 원박이 없습니다. 세인클레어 오른쪽 길게 연결 중앙입니다. 가로막에 탱크레디 다음부터 주고 가로막에 네, 가로막에 탱크레디 있었고요. 카라렉의 문전 돌파. 탱크레디가 순식간에 수비를 따돌리고 그 골문 쪽으로 전진을 하지 못했네요. 네. 네. 지금 탱크레디가 한가운데 잘 따라와 줬거든요. 그렇죠. 이 시발점은 싱클레어. 싱클레어죠. 그렇죠. 싱클레어 빼주고 카라렉. 아, 좀 모자랐어요. 탱크레디. 아, 예. 그렇다고 크로스를 약하게 쳤더라면 수비진에게 막히기 때문에요. 네. 위치를 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작이 좀 아쉬워 보이네요. 그렇죠. 네, 골문을 위협당했었던 미국입니다. 미국으로서 지금 큰 위기였죠. 네. 네, 오른쪽에서 드로인. 뒤로 미츠 헤더에 연결이고요. 네, 카이! 네, 카이! 카이!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나타샤 카이의 토닝 슈팅. 카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슈팅 몇 차례 아주 위협적인데 살짝 빗나가고 있죠. 네, 시간을 재고 있는 피어슨 데이지 감독인데요. 다시 보시죠. 크로스를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바로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이번 뭐 조별 예선 가볍게 치고 올라왔던 미국과 캐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결승 무대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경기인 거죠. 70분이 지나도록 양팀 득점 없이 그대로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파운드 된 볼. 예. 캐나다는 전반전에 선수 한 명 교체해줬고, 미국은 하프타임에 이제 두 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양팀 감독 뭔가는 좀 변화를 투입할 또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헤드로 볼 마크합니다. 한경대. 자, 왼쪽으로 돌려주고요. 측면에서 올라가는데요. 스루패스 시도. 네, 카이 돌파합니다. 카이. 아, 수비 좀 돌립니다. 카이.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버드 대 골. 네, 골라이. 나왔어요. 네. 아, 뒤늦게 지금 뒤에서부터 로렌 체니가 올라와 줬고요. 그렇죠. 네, 나타샤 카이의 연결인데요.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체력적인, 특히 수비진의 체력 부담이 생기면서 이 카이 선수의 주력, 순발력, 빠른 발이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아, 지금 좀 더 로렌 체니가 네. 접근에 들어왔었더라면 바로 그렇죠. 슈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아, 카이 선수가 나름대로 이타적인 플레이였는데 호흡이 네. 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는 카이와 로렌체니의 호흡입니다. 위기에 휩싸였었던 캐나다 7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높이 떠올랐고 헤드로 네, 체프만 볼 걷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헤딩 볼마크 다시 한번 러스트 헤드 빼주고요. 아, 오른쪽으로 볼 뒤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볼 헤드랍니다. 브린트는 킹코에 들어갑니다. 킹코 러스트 오른쪽에서 그렇죠. 아,
오른쪽 그물을 카나베. 네. 아쉬워하죠. 네. 지금 측면에서 돌파가 아주 전개가 잘 됐었는데요. 네. 지금 미츠 선수 약간 실책도 나왔고요. 미국에선. 그렇죠. 네. 선수 교체가 있죠. 지금 와그너 선수를 빼주네요. 네. 와그너 불러드리고 공격수 헤드 오라일리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는군요. 네. 역시 뭐 골을 위한 선수 교체 되겠죠. 네. 헤드 오라일리가 교체 투입이 됐고요. 세 명째 교체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대로 오른쪽 날개 모집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칼룸리가 연결해주고 네. 들어오는 카라레. 지금은 또 결정적인 상황이죠. 그 호프 솔로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왔고요. 네, 칼룸리 내주고 네 싱클레어 골잡았습니다. 싱클레어 네, 먼 지점에서 찍어 찾은 볼 킥에 들어갑니다. 네, 골키퍼 불처리 호프 솔로. 네, 다시 오른쪽에서 공불 골라옵니다. 자, 멈춰 세우고요. 네, 중앙 미드필드. 네, 볼 벗어납니다. 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샌드위치 감독이죠. 네, 샌드위치 감독 일단 작전에도 변화를 줬어요. 네. 카이 선수, 그리고 로렌 체니를 투톱으로 올리고 그 바로 밑에 에비 원박. 그 4-3-3과 같은 형태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네, 길게 들어갑니다. 네, 크리스 램펫. 왼쪽으로 연결 시도. 네, 볼 빠져나옵니다. 네, 카라랭의 목소리가 상당히 캄캄하군요. 네. 네, 오른쪽으로 민스 헤더. 공을 뺏겼나요? 네, 아시아 박스. 네. 아, 싱클레어 볼을 뺏겼습니다. 왼쪽에서 잠바 길게 들어갑니다. 네, 행동대 뺏기면 역습인데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주고 네, 싱클레어 한 번에 길게 오버패스 시도. 아, 네. 지금 싱클레어 선수 오른쪽에 돌아보는 선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쪽에 네. 공간이 열렸었거든요. 접근에 들어가죠. 네, 박스 안쪽으로. 아, 정말 결정적인 기회. 정말 네, 네. 캐나다 오늘 경기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기도 네. 바깥쪽으로 스치면서 들어가는데요. 네, 조금만 꺾였어도 그렇죠. 골이었죠. 골이 있었는데 네, 오른쪽 커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미국의 커너킥 기회입니다. 네, 카라랭인데요. 다시 한번 커너킥 기회 미국. 네, 허클레스. 언제나 허클레스의 커너킥. 높이 들어옵니다. 흥건배 아 네. 상대가 떨어지면서 헤딩인데 아, 네 싱클레어 걷어냈어요. 네 투혼이죠. 네. 그렇죠. 다시 외국의 선물 슛 역금을 네 역금이죠. 네 볼 빠져나갑니다. 싱클레어가 군대를 던져버렸어요. 네. 네 지금 외곽에서 러니 칼럼미 네 군대를 벗어던진 싱클레어 네 대단합니다. 네 아 여기서 네 칼럼미 네, 헤딩으로 마지막 슈팅 장면이 왜 그렇죠? 일단 기대가 왔기 때문에 칼룸리가 슈팅을 쏴봤는데요. 벗어났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볼 가로채웠습니다. 아, 미국의 공격 기회 오른쪽으로 길게 네, 볼 빠져나옵니다. 네, 오른쪽에서 드로인 안쪽으로 파운드 된 볼. 네, 박스 안쪽입니다. 아, 차단했죠. 이거로 볼 처리. 다시 뒤에서. 아, 지금 미스 헤더가 치고 올라왔는데요. 다시. 자, 램포니 전방 기억에 들어옵니다. 카입니다. 나타샤 카. 아, 네. 살짝 걸렸는데요. 그대로 전개 왼으로. 주심이 못 봤죠. 네. 다시 프리스 램폰. 한 가운데. 네, 블러가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시로 갑니다. 미스. 네, 헤드로 볼 마크. 아, 양 팀이 지금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패스의 정확도가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죠. 네, 기동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 연결 쇄도 아니에요. 탱커 문제였습니다. 탱커 돌파. 브레이크는 탱커입니다. 또 접근에 넘어서 탱커. 다시 워커. 자, 아, 배치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윌킨슨이 직관리 올라와 줬는데요. 네, 윌킨슨이 최후방에서 네, 앞선까지 전진했죠. 알라로드 감독도 지금 격려의 박수. 네. 네. 자, 브리키니 팀코. 코스 올리고요. 아, 윌킨슨. 조금 늦었죠. 네. 네,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자, 중앙까지 길게 들어가지고, 바운드 대포. 네, 뒤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네, 로렌체니. 로렌체니 잡아주고, 측면에서 크로스 타이밍. 뻔뻔. 아, 좋아요. 아, 지금 팀코를 맞고 볼 빠져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스피드업을 맞고 나가게 되겠고, 원더 네.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는 아직까지도 위력이 있습니다. 네. 아, 최종 허머스의 몸을 맞고 지금 빠져나가고요. 그렇죠. 또 칼룸니 선수가 부지런히 오버래핑을 올라와서 크로스를 연결했어요. 양쪽 수비자업을 아직, 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됨에도 공격 가담을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네. 원박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네. 코르키 높이 떠올랐습니다. 네. 원박 좀. 아, 뒤로 물러납니다. 로렌체리 빼주고요. 다시 한번 미츠 반드 아, 네. 네, 운전해서 외곽으로 볼 처리합니다. 아, 뒤에서 흘러내주고요. 뒤로 힐 패스. 다시 한번 외곽. 자, 램퍼. 자, 불러 한가운데. 네, 싱클레어 볼 잡았습니다. 싱클레어 센터 한가운데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해주고요. 오른쪽으로 네 줄어 네 줄어 네 볼 막혔습니다. 아, 램퍼니 볼 잡았는데요. 네 지금 아, 펠라루르 감독은 한 명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캐나다는 이 베스트 11의 또 공격력에 좀 공격력을 좀 믿는 그런 펠라루르 감독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체력이 좀 바닥이 나는 시점인데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최전방에 탱크리드 선수도 가벼운 부상도 있었고 좀 체력적으로 지쳤거든요. 네. 연장 승부까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지금은 조금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뭐 오른쪽에 수비수도 좀 바꿔 있다면은 오버로핑이 강화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오른쪽으로 볼 빠져나갑니다. 네, 오른쪽에서 미국의 드로인 오른쪽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주로 아, 양쪽 윙백들이 말이죠. 돌파를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드필드 땅볼로 네, 카이 들어옵니다. 카이! 네, 카이 박선총! 네, 골 커버! 골을 피했는데요. 네, 카이입니다. 카이! 막았죠. 네, 챔피언 흐르나 볼. 자, 나타샤 카이! 아~ 아직 볼 직접 끌고 있습니다. 카이! 걸렸어요? 네, 네. 카이 다시 한 번! 땅볼로! 아~ 뒤에서 원팜! 놓쳤습니다. 네, 싱클레 웨그로 길게 볼 처리합니다. 아, 네. 카이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캔디 스트레스 끝까지 추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막아내려 했지만 결국은 카이 선수에게 날카로운 네. 이 패스를 허용을 하네요. 그렇죠. 네, 다시 돌아나갑니다. 네, 칼럼님 잡아주고요. 네, 측면 돌파 파울. 네. 카라랭. 또 썼죠. 썼보네요. 네. 또 카라랭.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좀 항의하는 과정에서 옐로 카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렉산드라 에린고다 주심. 첫 번째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네요. 경고네요. 네. 네, 카라랭. 네, 21살. 네, 노필드 합니다. 헤딩으로. 네, 막상총! 네, 네, 네. 잡을 수 있죠, 손으로. 네. 네, 카이와 원박 오렌체니까지 지금 박스 안쪽에서 핑계를 노리고 있는데요. 네, 주로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아, 헤딩으로 오른쪽 뚫렸는데요. 카라랭 올라갑니다. 네. 네 카라랭! 싱클레어. 네, 카라랭 들어가죠. 네, 칼럼니의 수비. 네, 카라랭. 네. 칼럼니. 네, 크로스 제거. 네. 드로잉. 지금 크로스가 연결이 됐더라면은 캐나다의 공격 숫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글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드로잉 시도입니다. 네, 길게 올라가시고요. 네, 카라랭. 네, 네, 코너. 네, 드로잉 공격을 다시 코너킥으로 잘 바꿔줬죠. 네. 네, 오랜만에 캐나다의 코너킥 기회인데요.
네, 안쪽 금전에 지금 모두 포진돼 있는 댕크레이드 싱클레어 네, 러스테드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비 요새의 어떤 핵심은 또 에드 원박 선수죠. 네. 골키퍼 바로 앞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킥. 네, 킥에 들어옵니다. 자, 문진에서 헤딩! 네! 호프설로 골키퍼의 선발입니다. 네. 네. 아, 지금 헤딩으로, 네, 허버츠. 다이아는 잘 바꿔줬는데. 네. 아, 제발, 네. 연결 시도. 원박. 네, 원박입니다, 원박! 원박이로 커트! 네. 그러나 그 전에 수비 커버에 들어오는데요. 이거 결정적인 선방을 하고 바로 역습으로 갔어요. 네, 채빨리 다시 한번 드론 시도. 안쪽으로 크로스. 자, 빙거로 볼 처리합니다. 높이 뚫은 볼. 네, 셔넌 박스. 중앙으로 볼 돌려놓고. 뒤에 올라와 있는 크리스티. 레퍼. 자, 공중 볼. 자, 뒤쪽으로 연결 시도. 네. 네, 탱크레이디요. 네. 네, 탱크레이디. 파울입니다. 뒤에서 태클이 들어갔어요. 네, 럭스의 파울인데요. 네. 네, 재빨리 연결 수도합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지면, 네, 코너 쪽 파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들어와 있는 선수가 없는데요. 네, 코너킥. 예. 공격진영이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코너킥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카라랭 선수가 후반전에 좀 여러 차례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아, 좀 전에 그, 세트 상황인데요. 아, 지금 허머스. 네. 네, 캐나다의 코너킥. 높이 뛰었습니다. 양동대 골키퍼 나우처 볼 처리. 네, 경기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0대0. 어, 이거 심플해요. 지금은 솔로 골키퍼 약간 좀 앞쪽으로 나와 있었죠. 네, 심플해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친구 왼발 오른발 모두 강하고 정말 에비 왼발과 비슷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죠. 예. 팀의 뭐 정신적인 치중입니다. 네, 길게 들어갑니다. 네, 싱클레어. 네, 주로가 수비하고 있고요. 네, 원박 들어갑니다. 흥동대. 네, 셔넌 박스 밀어넣고. 아, 오른쪽. 네, 지금 오른쪽 측면으로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노렌체니 선수가 그 포워드로 전진하면서 왼쪽의 측면을 움직이면 거의 없죠. 네. 오렐리 선수가 최전방 오른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어떤 윙포워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또 이제 에비 원박 교체에 들어온 이 노렌체니 그리고 카이 선수 약간 좀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뒤에서 중앙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측면으로 길게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네, 나오나요? 나오기 좀 불안하죠. 네. 네, 블러가 내려놓고요. 아, 오른쪽에서 볼 막혔습니다. 네, 골키퍼가 아니에요. 네, 네, 오른쪽. 좀 더 쳐들었다. 네, 크로스. 네. 와. 볼 때 괴물을 때리고 말았는데요. 네, 역시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담이 좀 보이죠. 네. 헨크레이딩. 네, 지금도 크로스 정도 잘 올릴 수 있었는데 그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해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약 3분여를 남겨놓고 있는 경기 시간인데요. 네. 왼쪽으로 연결 시도 로렌첸입니다. 로렌첸이 빼주고 오른쪽 네. 측면 돌파 시도 이들합니다. 앞쪽에서 땅볼 박스 네. 네. 다시 한번 다시 내주면서 네. 뒤로 돌려놓고 자 미치 헤더 슈팅인가요? 네. 어, 들어갑니다. 네. 네. 미치 핸드의 외곽 슈팅 다시 한번 박스 안쪽의 외곽 롱 미국의 네. 이분의 운이 좀 따라주지 않네요. 네, 오늘 뭐 양팀 볼 때만 몇 번 맞췄습니까? 아, 네. 네, 뒤로 흘러나갑니다. 네, 그럼 골키퍼 볼 잡았고요. 리치 선수의 슈팅, 뭐 크로스바 좀 골포스트가 만나는 지점으로 보여요. 상당히 모서리 쪽이었죠. 네, 사이드킥으로 미스 헤더. 약간 크로스를 시도한 듯도 보이는데요. 아, 네. 네.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골문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외면을 합니다. 네. 골대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흔들렸죠? 그렇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는 미국인데요. 네, 뭐 정규 시간은 뭐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장 승부를 예상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그렇죠. 네, 왼쪽에서 길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네, 길게 들어갑니다. 많은 태클로 볼 끊어냅니다.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 적용될 때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B조의 호주와 브라질 경기에서 0대0으로 갔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호주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대0 이긴 바도 있고요. 네. 터키와 크로아티아는 바로 연장 승부 끝에 또 예. 승부 차기까지 갔죠. 오늘 새벽에 또 유로 2008 대명승부가 있었죠. 네. 네. 어제 오늘 이제 축구 흐름이었는데요. 캐나다와 또 미국의 대결이 말이죠. 네. 팽팽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시간은 3분 주어졌습니다. 역시 집중력, 애착 긴장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지금 실수가 나오면 골로 연결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3분 이내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한 골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클라우드 골키퍼 볼 잡았습니다. 한 번씩의 공격 기회를 잘 가져가는 것이 흐름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추가 시간, 이 남은 시간 동안 공격 소유권을 잡고 그걸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잡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연결 시도합니다. 측면에서 돌파 시도. 네. 네. 아. 골고루 쳤습니다. 한 번 더 돌파 시도 더했다. 외국의 슛. 아, 끝났죠. 네. 아, 외국에서 윌킨스. 네. 강력한 볼을 지금 만들어줬는데요. 리언 윌킨스 선수. 물론 본인이 좀 키가 자신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황급했어요. 네. 네. 왼쪽으로 볼 빠져나옵니다. 윌킨슨의 돌파죠. 아, 지금 어렵게 지금 홉스의 네. 골키퍼가 볼을 잡았고요. 네, 하프라인 오른쪽으로 스루 패스 볼 처리합니다. 네, 파마스의 볼 처리. 다시 왼쪽으로 터치아웃. 네, 미국의 드로잉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헌트된 볼. 네, 미드필드의 홍동대. 네, 아, 파울. 네, 미국의 프리킥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연장 간다면 체력적으로 양팀 모두 다 부담이에요. 그렇죠. 또 지금 들어갑니다. 골! 골! 받았습니다. 네, 아, 안젤라. 플러스 그대로 찬 슈팅인데요. 맥클라우드 골키퍼가 역시 집중력을 놓치고 말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남은 시간 동안 절대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들어간 상황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골키퍼 선수가 집중력을 잃었어요. 네, 베아산 리지 감독도 지금 전혀 예상 못했던 네. 골이 들어간 상황인데 네, 하클레스 파운드된 골이고 지금 맥클라우드 골키퍼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전 출전하고 2, 3차전 그 목에 담이 걸리면서 나오지 않았는데 네. 오늘 경기도 부상 무릎으로 출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마지막 순간 목이 좀 아팠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맥클라우드 옆구리 사이로 들어가는 슈팅인데요. 네. 역시 추가 시간. 네. 아, 큰일 났다. 그렇죠. 미국의 벽을 넘기 이렇게 힘듭니까? 네. 아, 믿을 수 없는 골이 터졌습니다. 허클레스가 네. 정말 가볍게 찬 슈팅이거든요. 그렇죠. 네, 허클레스의 슈팅.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카인 돌파. 예, 예, 네, 막아냈어요. 네, 맥클라우드 다음선 볼 처리합니다. 아, 추가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허클레스. 허클레스의 결승골. 네, 앞쪽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높이. 네, 헤딩. 그리고 네! 시클러! 시클러! 야! 골키퍼! 끝내립니다. 아, 시클러! 엄청난 골키퍼의 선방. 아, 이게 들어갔더라도 정말 오늘 새벽에 그 크로아티아 터키 경기 재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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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싱클레어 완벽하게 지금 슈팅 공간을 잡았는데요. 그렇죠. 헤딩으로 걷어내는 게 싱클레어 앞에 떨어졌죠. 이번 대회 골잡이 싱클레어. 예. 지금 결정적인 슈팅. 다시 한번 문제에서 헤딩 걷어낸 볼. 뒷공간으로 볼 흘렀습니다. 네. 자, 경기 마무리 됩니다. 네. 1대0 승을 거두는 미국. 아.